이게 이제 오늘 제가 공부할 거는 이게 봄에 어떤 분이 와서 감정을 하고 갔는데 저는 말했잖아요. 지나간 과거는 옛날에만 말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오는 눈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오는 걸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안 믿어. 안 믿다기보다도 아직 안 닥쳤으니까 자기들이 피부를 느끼지는 못해. 근데 우리는 그런 왜 자꾸 미래라는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야 그것이 고객이야. 아시겠어요? 지나간 거하고 잘 맞춘 건 지나간 사람이야. 앞으로 오는 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다시 찾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게 고객이라고. 그래서 며칠 전에 10월 31일이니까 오늘 며칠 안 됐지. 내가 이거 지금 매매건인데 매매건에 문제를 놓고 이 사람이 왔는데 안 팔린다 절대로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안 팔린다 이랬던 부분이에요. 어디 가서 팔린다 하더래. 안 팔려 나는 이래갖고 안 팔리니까 상담하러 다시 온 케이스예요. 이게 10월 31일날 이 사람 사주는 사주도 좀 참고하세요. 남자 사주를 참고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꼭 사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봐야 되잖아, 그죠? 얼명. 그럼 나중에 제가 육효유 강의를 어느 정도 기본 방정식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사주와 육효를 어떻게 엮는가 요거는 또 별도로 조금 섞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왜 얘기하면 사주만 가지고 내가 감정을 할 사람 같으면 사주에 깊이 몰입을 해갖고 사주만 갖고 사람을 때려야 되고 우리가 육효와 사주를 섞어서 쓸 것 같으면은 사주에서 육효에서 없는 사주에서 뽑아낼 거를 찾아 쓰고 육효에서 뽑아내서 써서 하나로 완성할 때 할 말이 많습니다. 사주하고 답을 나하지 말고 사주의 특징이 있어요. 사주에서 딱 뽑아내서 쓰고 육효에서 쓰고 또 기장술에서 쓰고 해서 각자 할 말을 찾아서 딱 한마디씩 하게 되면은 그게 완성이 돼요. 말이 훨씬 통변하기가 쉽고 할 말이 많아지고 확률이 높습니다. 사주를 갖고 하나라고 다 때릴 정도가 되려면 그 완전 도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세 가지를 잘 섞어서 어떻게 사람한테 보는가 이거를 지금 한번 또 기회가 닿으면 하겠습니다. 을묘, 그 다음에 기축, 경호, 그 다음에 무인이. 대운은 지금 이 사람이 41세예요. 그리고 대운은 지금 을유하고 갑신 정도로 가 있는 지금 을유 34대운. 지금 이제 운이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와 있는. 그리고 제가 병신년에 봤어요. 병신년 몇 달 때 간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봄에인가 봤어요. 병신년에 감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병신년에 다시 온 거죠. 이게 이건 문서 매매건이에요. 집 매매. 집을 팔고 싶다. 이 사람 목적이 팔고 싶다. 병신년 무술 병수지를 오미가 걔는 이사일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1불이 갖고 2불 털리고 1불 갖고 2불 털리죠. 2불, 3세, 내정이 되는 거예요. 내정. 저 애한다 물어봤대만은 애 얼굴 한 분. 내정. 그럼 여기 사질내겠죠. 수생목호.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같은 목이라도 그 비신 붙이는 게 연결이 틀리기 때문에 복신 찾는 것부터 싹 다 틀려져 버려요. 같은 목이라도. 그래서 이거 새를 정확하게 붙이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아요. 생목, 목. 자, 그럼 이료가 동했고요. 자, 또 동하는 것은 진술충 동하지요. 표가 지금 두 개가 동했어요. 그 새가 벌써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이게 벌써 제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얘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뭔가 하고 싶다. 뭔가를 구제해보고 싶다. 이래. 새가 벌써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변화를 뭔가를 가지고 싶다 하니까 새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개가 나왔으니까 양, 음이 되잖아요. 그럼 칠가산으로 바뀌죠.
27개를 받게요. 택산 함께. 택산 함께도 주로 보면 가정의 일이에요. 주로 가정의 일이 일어난다. 벌써 큰 궁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일이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셔. 깊은 뜻까지는 몰라도, 아, 택산아, 뭐, 택하유, 아까 말씀하셨듯 택하유 하면 뭔가 이거 막 끝으로 막 혁명이 일어나려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큰 타이틀은 기억을 하셔야 돼. 전풍구. 오늘 전풍구기가 딱 나왔어.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만나는 대상자가 여자겠구나. 이렇게. 응? 천산눈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 일진이 더러우니까 좀 몸을 낮추고 숨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감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 놓고 배를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저 이게 이치를 받겠으니까, 진, 오, 신. 진, 여기 진께 줘야 돼. 진. 관이죠, 이게. 관. 오늘, 그러면 오늘 주자. 무진, 경사, 백곡, 병무, 청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지금 변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봄에 와서 집을 팔고 싶은데 집이 안 팔린다 그랬어요. 안 팔려 그랬는데 역시 또 지금 와서 봐도 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이 집을 팔 생각을 하지 말고 터가시니까 잘 다듬어 가지고 그냥 사러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주고 이름이 이제 김명훈이가 자 이게 이름이 이거 망했다 이래가지고 원래 쟤도 없는데 제가 다까지 나가는데 이름까지도 완전히 꽝. 그래서 이름 개명하고 해서 에? 이제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름도 이럴 때 제가 꽉 막히고 안 풀릴 때 자 이름을 딱 같이 이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자 사주도 없는데 이름까지 없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하게 됐어요. 이게 사람을 다루고 뭔가를 할 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박식을 해야 사람을 이리저리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딱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유표를 넣을 때는 이 사람 이름을 딱 넣어요. 이렇게 넣고 나서 개를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게 맥혀갖고 깝깝하니까 이거 내가 해서 이름을 간정을 했죠. 다리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웬만한 말 안 하는데 너무 안 되겠길래 제가 또 조치를 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봤을 때 자, 이 사람이 매매건 할 때는 첫째로 이게 재극인이 딱 되면은 그때 말씀했잖아요. 재극인 하면은 이게 진로변경이에요. 진로변경. 그러면은 이 문서를 돈으로 바꾸고 싶다. 부동산을 볼 때는 학생 같으면은 내가 과를 바꾸고 싶다. 에? 이렇게 뭔가가 내가 진로를 좀 변경하고 싶다 이런데 이 사람 재극인이 지금 한 개도 없잖아. 재극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글자에 뜬 게 하나도 없잖아. 재극인. 그러니까 인수가 동할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매매는 지금 결국은 매매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매매는 안 되니까 이 백호가 동하문 있잖아요. 딱 문서가 센 문서예요. 이 문서 터가 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터가 센 자리 좀 알아두시라고. 거래 관계 없이 우리가 저 집 터가 세 그러잖아요. 터가 셀 때는 그 보통 그 집 가서 되는 일이 없어요. 터가 센 집에는 이상하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건이 많이 자꾸 생긴다고. 그런데 내가 어떤 기운으로 인해서 터를 제압을 하잖아요. 예? 제압을 하면은 그 터에서 또 발복을 하는 게 또 그 터 센 자리예요. 터가 세다는 걸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으면 그 자리 가서 내가 발복을 해요. 그래서 이거 눌려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땅을 갖다가 사서 김포인데 자기들이 영원히 살라고 집을 제대로 지은 집이야. 제대로 해서. 집장사가 지은 집이야. 그런데 지금 형편이 그 집이 싫어서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남자 엄마가 사는데 처하고 문제가 생겨서 집을 팔아가 분배를 하려고 지금 그래서 집을 내놓은 상태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 팔지 말고 어떻게 돈 처리하라고 내가 이제 마무리해준 사건인데 이거 그러면은
이 문서는 지금 하나도 이동성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씩 걔가 변한 게 없잖아. 금성수만 받아가 있지. 토국수, 금성수. 그러니까 태세로는 운을 받았고, 그리고 이 첫째 이거 벌써 해면을 묶여가지고 인수가 딱 묶이는 거예요. 묶여갖고 지금 안 되는 거야. 뭐 안 팔려. 안 팔린 거 자꾸 억지로 팔리다 판다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문제는 사건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팔립니다. 그러고 하면 얘기가 끝을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고객을 관리할 때는 그걸로 끝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 팔, 자기들이 탑다해서 팔라는 거잖아요. 그럼 안 팔릴 때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말을 해줘야 돼. 왜 팔라 하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왜 이걸 팔라 하는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그래서 사주를 조금 윤곽을 잡으실 필요도 있다. 이걸 갖고 다 볼 수 있으면 다 보면 더 좋고, 못 보면 이걸 갖고도 조금 보셔야 돼. 왜냐면 글이 안정됐잖아요. 지금 이 글이 굉장히 안정된 글이잖아. 그리고 관하고 재하고 딱 재생각하지. 문제가 없잖아. 인수하고 딱 재하고 딱 합을 했지. 뭐 문제 될 게 없잖아. 이 글로 봤을 때, 그죠? 아무 문제가 없잖아. 누가 볼 때, 꽃들 볼 때 편안하다니까? 근데 복잡해요. 들어가 보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생을 보게 되면은, 이 처하고 지금 이혼 소송을 벌써 했어. 이혼된 상태예요, 이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이혼이 된 상태라고. 이혼이 된 상태인데, 이 문서가 이 여자 앞으로 딱 돼 있는 거야. 이거 여자 앞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자기 앞으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문서가 여자 앞으로 이게 자기 이게 나기도 하지만 이 자기의 여자잖아요. 상대방 여자잖아요. 상대방 여자 나의 부인은 음도 되잖아. 나도 되지만 음도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 쟤는 관으로 갔다는 거예요, 관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관으로 갔으니까, 관이 지금 대를 했잖아, 이렇게. 관. 대를 했잖아. 관이 되잖아, 이거. 회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잘하고 돈을 잘 번다, 이런 뜻이에요. 새가. 또 재생관 했잖아, 나온 것이. 이 관이 이렇게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제에서 관이 나서니까 재생관 했으니까, 자기 직장 생활하는 거는 무난하게 잘하고 있다. 근데 돈이 다 어디 간 기요? 이 말이.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이 말이거든요. 아, 여기 딱 제가 관에서 딱 돈을 딱 화출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이 제가 공망이잖아. 하나 공망이잖아. 공망이니까 이 마누라 양반께서 돈을 갖다가 벌어다 주면 맨날 공망이니까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 자, 그래서 이 죄를 이렇게 보시라는 건데, 이게. 상대, 그때 우리가. 이게 청이니까 자기 자신은 좋은 거야. 돈 갖다 쓰니까. 자, 이거는 이 사람이 되니까 여기 벌써 공망이잖아요. 청이니까 자기 여자는 좋은 거예요. 근데 남자, 우리가 사주를 볼 때도 보통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나를 기준으로 나만 봐, 나만 봐. 근데 맹파의 특징은 상대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명파의 공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여자와 남자를 바라볼 때는 진미형을 때리지만 술미형을 때리고 진미형을 때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는 돈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좋는 거야. 좋은데 돈이 맨날 없어. 받아다가 쓰고는 자기는 돈이 없는 거야. 일단 돈이 없어요. 공망이니까. 제가 공망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돈줄을 안 막히는 거야. 청룡이 붙었으니까. 은행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맨날 우리가 한 얘기 그러잖아. 너는 돈을 계속 버는데도 왜 돈이 없어 그랬잖아요. 천말에. 돈을 벌어 이렇게 관했어요. 제 생각을 하니까 관은 돈이니까 이 사람이 이거 사주 봐봐 이거. 관을 재련을 잘 하시잖아요. 요거. 경금은 오화가 딱 재련을 아주 자기 밑에 앉아서 끝내주게 하고 있다고. 관은 되게 좋다. 직장생활 너무 잘하고 그 뭐 성공? 돈 월급 받고 난 후에 뭐 돈 뭐 프로테지 먹는 걸 뭐라 그래? 상여금 이익 배당금 받는 거 그거 막 2천만 원씩 받아 마누라 갖다 줘도 10원도 없대.
그러니까 이집 마누라는 돈을 갖다 없애는 바람에 같이 못 살고 이혼했겠구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돈이 없대, 집에. 왜? 이거 공망이잖아. 6초에 앉아가지고특히나이것도여기있으면쓸거이라도지금이에앉아갖고힘도없이그냥돈만갖다없애는거예요이게청이붙었으니까자기는돈이자꾸많이생기는거예요근데실제로들어가보면없는거예요그래서청을그렇게활용하는거예요이청이안붙었으면은이여자가막지금고생을해이남자는죽도록고생하고자기를호강하는거예요지금그러고집하고이여자하고지금묶였잖아요참이별난사람을다봤다이거감정을하다별난사람도있어이걸다아셔야돼이거일단해놈이가묶이면요그집에서못벗어나는거예요이혼을해도삼합은사회합의돼가지고묶어놓으면은이합보다도더꽉묶인다그래서문서를이합으로했겠구만그러니까그랬다는거예요그리고이사람이여기서딱집하고합의들어놓은게네이혼을해놓고도이집이팔려서돈을배분을해야되는데집이안팔리니까배분을못해서같이사는거예요안집이근데이제방따로니따로는살아그래서내가물어봤어밥은같이먹냐밥도같이안먹고잠도같이안자고이혼을했으니까말도절대안하고각자놓다지그산대왜냐면이육효고자기는여기있으니까여자집밖에있고난집안에들었잖아이말하잖아그렇게는이니따로내따로거예요자그리고여기딱봤을때있잖아요내가진명때린다고그랬죠그때진명진명때린다고그랬잖아요그진명그게두사람관계가진명이다이렇게그렇게이해를하시면돼그래서겉으로는이렇게말을안한것같아도속으로는형사를딱때릴게진명이굉장히고달픈놈이에요진명이진이미를때려버려이런경우에는진이미를밀어내버린다여자가돈을갖다가예쁘게쓰니까갖다가남자가못살겠다이말이에요돈이맨날집에돈이없으니까그러면돈어디썼냐그러면생활비한테다썼단다는거예요돈몇천만원남자가답답하지그맨날살아봐도애둘놓고살아도돈이없는거지금이남자가짜증날거아니에요지금은또허철하니까직장은그아주대기업좋은데다녀응이직장은대기조사는터생금까지이게이게제생각받는직업이최고좋은직업이에요그때얘기했잖아그냥간보다제생각을받는직업은관이힘있는힘이고요또여기서도일대했잖아요그리고토생금도받고막해운월일다생받잖아요공망도하나도안물어보고막가면은끝내주는거예요회사는넘보기급도반짝이한대다니고자기상여금도많이받는데일을잘해서그런데맨날돈없어서절절매니까집을팔아갖고이걸처리하겠다이런의미예요이게이런케이스입니다이게요거를왜혼돈하지마라고왜얘기를자꾸같은말을강조하냐면이가늘이내면좋고쟤를딱찾으니까이거돈이많은데왜돈이이거를이해를하시라고이말을자꾸해주는거예요그래서이게딱보면이공망이이공망이그만큼무서워응그리고육효는맨날힘없는육효라고그랬잖아오효에있으면이게잠깐감찰한돈이야근데육효에있으면이게힘없는돈이야맨날육효얘기하잖아요그러니까자기는청이붙었으니까자기는어찌됐든막남이죽든말든지금잘쓰는거야이게돈이공망이라는건없단거예요그러고공망의의미를또어떻게아셔야되냐면새가세상에갇혀서날아가지못하는거거든요새가날아가야지맘대로먹을거아니에요근데갇혔으니까누가먹이를내기주는거예요가다놓고안굶기지기잖아요공망이라는거는그렇게지를먹고사는거야근데청룡이붙었으니까잘먹고사는거야그때청룡은그렇게보시라잘먹고살아지금돈을잘짤락짤락잘쓰는거야자그래서그리고이제그래서이렇게보시면되고요일단요거는문서는여자앞으로등기가되겠다그러니까그건왜냐면은이사람앞으로는요입고되잖아그죠입고돼버리잖아이문서는자기앞으로는입고돼버려못써문서를그때입고서를가리키드렸잖아이게진토니까이게그거야동묘아동묘가아니고정묘동묘는동해갖고오는거니까요거는정묘저거앉은자리에서저거끼리잡아가던건정묘저일진에서잡아가던건일묘이화출대가이효가나와갖고잡아가던건화묘요거는정묘야정묘저앉은자리저거끼리딱잡아가다버려인수를잡아가다버려그럼인수못쓰게만들어버리잖아그러니까자기는문서를못가지는거야못쓰게만들어버려이게잡아가더니까
닫히는 거는요, 그거를 일단 모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모듬을 집어넣으면 절대로 못 쓰잖아요. 누군가가 열어줘야 모듬은 지 맘대로 죽어갖고 모듬이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묘하고 고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사주에서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묘하고 고는 이 묘는 완전히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가는 거고 이 고는 내가 잠시 자동차를 주차장에 맡겨놨다가 필요하면 갖고 나온다 하는 게 고예요. 이건 잠시 맡겨놓는 거예요. 요거는 영원히 못 써.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딱 진토는 무조건 잡아가다 버려. 미도가 잡아가지고 얘도 잡아가다 버리고, 응? 해수도 잡아가지고 다 잡아가다 다 잡아가다 버려. 이게 잡아가다 버리면은 이 문서가 그냥 얘 앞으로 오면은 빗을 못 낸다 이 말이에요. 잡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문서를 못 쓰잖아요. 그게 자기 앞으로 못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서 한 개를 놓고 누구 거냐를 빨리 보셔야 돼요. 공망, 돈은 공망은 돈은 공망. 또 돈이 공망이라는 거는 문서가 잠겼으니까 돈을 활용 못 하는 것도 되잖아. 그치? 꼭 돈 못 쓰는 것, 못 쓰고 돈이 없는 것도 되지만 내가 문서 매매 돈이니까 문서를 풀려야 돈이 풀릴 거 아니야. 그게 문서하고 돈이 지금 딱 묶였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좋다. 이런 게 뭐 우리가 기초 때는 좋다. 이렇게 배웠잖아. 합이라는 건 묶이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과 인수가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속에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쓰지 못하는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돈. 공망이니까. 쓰지 못하는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수가 돈이 커잖아, 따지 보면. 근데 쓰지 못하는 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해밀미가 딱 되면 이게 벌써 이 여자가 앞으로 문서를 등기했겠네, 이런 맞다니까. 그렇게 여자 앞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혼을 한 상태에서 여자 앞으로 문서를 넣게 이제 이게 이제 뺏긴 게 생겼단 말이지. 이 사람이 팔려야 빨리 돈을 갈을 건데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팔아야 된다. 딱 결론은 안 팔리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등기를 바꿔라 그렇게 매듭 지어준 사건이게. 그래서 이 보면은 등기를 바꾸라면 남자 앞으로 하라고요. 자기 앞으로 신용불량자 못하니까 저금방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자기 앞으로 못하지. 신용불량자라고 자기 앞으로 대발해주고 차 들어가잖아요. 이건 자기 앞으로 못해. 이거는 믿고 되니까. 요거는 또 자수잖아. 자수. 이 문서도 있잖아. 이거는 이제 엄마는 엄마. 집안의 엄마니야. 그리고 엄마하고 자기하고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돼. 다 같이. 이렇게. 요거하고 요 글자 같거든요. 엄마 앞으로 내가 문서를 하라고. 일려준 케이스예요. 우리가 딱 물건을 매매하고 싶다 이렇게 보러 왔을 때는 첫째 된다 안 된다 우선 말을 하고 답이 그러면은 안 된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뭔가 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될 때를 대비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집에 무슨 문제로 원인이 돼서 이렇게 문서가 잠겼는데 이 팔리진 절대 안 하는 문서니까 이거 막 딱 붙잡고 터가 이 백호살 붙어놓으면요 터여서 그렇게는 이 사람이 불자가 돼가지고 매일 천주경 있다고 우리 집 터가세요고 본인이 인정하더라고 이거. 본인이 인정할 게 내가 말하기가 더 쉽지 이게 터가 그러니까 보러 온 사람은 수없이 온대 집이 잘 지내니까 엄청 보러 오는데 이상이 안 걸린다 이게 터센데에 대한 조건이 그렇게 뭐 터센 자리는 묘하게 잘 안 풀려 딱 묶여가고 왜 터가 자기랑 꼭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 잊고 됐다고 하는 것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도 있거든. 쓰지를 못할 뿐이지 자기 거하고 자기하고 딱 묶여 있잖아. 자기 새하고 묶여 있잖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는 집토는 언제든지 잡아가던 데서 그 해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사용을 못할 뿐이라는 거지. 돈으로 화하지는 못하는 거지. 그 문서가 달아난 건 아니잖아. 이걸 가두면 집토가 세력이 더 커져. 집토는 그래서 대집단이라니까. 미토 다 잡아가두고 하는 이유는 그게 미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잡아갖고 딱 묶어갖고 내 걸 만들어갖고 갖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람 갖고 있어야 되는 문서야 이게 당분간은. 그 사람하고 정리하고 난 후에 천천히 팔아도 되고 막 웬만하면 이제 일요일에서 자신 합을 했잖아요. 합을 했으면 자기 새하고 합을 했잖아. 그럼 그냥 엄마하고 그거 살아라. 응? 엄마하고 살아라. 이거 살고 문서만 등기 이전만 해라. 그럼 어차피 팔아서 이 사람 앞에 등기 됐으니까 팔더라도 되게 돼.
돈 그냥 다 받아갖고 여자한테 막 싹 입을 뭔데? 왜? 등기 안 넘기시면 어떡해? 어차피 돈 세니까? 야, 그거 저게 빨리 등기 이전하는데 수술 들잖아. 그 수술을 그렇게 쓰라 차라리 그게 생이 낫다, 이 말이지. 이게. 이 돈에 이게 형살이 걸렸잖아요. 돈에,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돈에 형살이 걸렸으니까. 진민은 형살이에요. 그럼 돈 갖고 시비 날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이 사람 유리하잖아요. 이 사람 유리해요, 새보다. 이 사람 간호만 좋은 거지. 간호이 좋은 것이지, 체력은 이 사람이 해수를 자기가 딱 차고 있잖아. 이까지 오기는 멀지, 이게? 그치? 멀잖아요. 이 사람이 가깝잖아요, 해수가. 여기서는 지금 돈이 나와서 같이 묶였다는 거고, 이 문서는 묶였다는 거잖아요. 자진으로 합을 해서 인수가 왕하게 있다. 이거는 이론은 뭐냐면 그 집이 좋은 집이다 이 말이야. 이게 집이 좋은 집이라는 거야. 이게 자수가 신자진 하면은 어떻게 돼? 이 자수가 왕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굉장히 그래. 이게 이때는 방위를 어떻게 보냐? 북쪽을 보는 거예요. 어, 김포 쪽이죠. 북쪽이죠. 김포 쪽이 있대. 신신 요거 여기서 보다 신자진 되게 되면 이게 왕해지잖아. 집은 대기 좋다는 거야. 북쪽편으로 앉아가지고 방위는 북쪽으로 앉아 집이 대기 좋으나 딱 지금 묶여갖고 지금 막 집만 좋을 뿐이지 지금 하나도 안 풀리고 있잖아. 일단 매매가 되려면 인수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 인수가 지금 하나도 안 풀리지.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딱 합장을 해보자. 이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유리한다니까. 자기도 그 문서를 보고 돈은 못 써. 묶여버렸으니까. 이 사람도 못 쓰고 이 사람도 못 쓰는 거야. 근데 조건은 이 사람이 유리한 거지. 자기가 벌 갖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돈 갖고 시비가 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술미형이 가잖아. 그죠? 자, 그때 술미형을 보시라고. 이거 술미형도 있지. 진술충도 때리지. 서로가 막 진술충미가 같이 움직이면 발동을 한다고. 이게 술미형을 때리잖아요. 막 재판까지 갈 정도로 막 축술미 같으면 재판까지 막 몰고 가. 근데 재판까지 갈 몰 정도는 없잖아. 그러나 술미형이니까 자꾸 돈 갖고 시비거리가 생기니까 우리가 멘토자들은 이 시비거리를 없애주려면 이런 거 딱딱 가닥지 잡아서 빨리빨리 이렇게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고. 빨리가 등기 이전하라고. 지금 이달 말에 이달 자기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대충 말을 해요. 11월 말에 이제 그 집이 만기가 돼서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혼은 했고 11월 말에 집을 옮겨줘야 되니까 그 11월 말 안에 빨리 가서 서류해라. 헤어지고 니 따로 내 따로 간 후에 서류 받으러 가면 골 아프고 있을 때 해라. 경비가 덜어도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글을 보고 우리가 자 이제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우리가 멘토를 들어갈 때는 글을 기준으로 딱 봐가지고 우리가 사회성 돌아가는 걸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요래 해라 저래 해라 다 가르쳐주는 건 없어. 기본 틀만 딱 가르쳐준다고. 그러면은 그 같은 말을 할 때 지금 얘기하잖아. 아, 이 사람 문서가 안 풀리겠구나. 부인하고는 형사를 때리고 있구나. 직업은 좋구나. 응?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나머지 얘기는 우리가 사회성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 근본 털을 딱 알게 되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막 노래 가라 조리 가라 하고 걸 갖고 말 대주는 건 없어. 주역도 그렇잖아. 개를 딱 내면 아, 이 사람이 길이 안 풀리겠구나. 그럼 왜 안 풀린가 우리 사회적으로 딱 생각을 해봐.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을 많고 사람을 많이 상대했다는 것은 다른 차이가 아니고 사람 대화를 할 때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서 남자가 우리한테 찾아올 때 남자 편으로 손 들어줘야 되고 여자가 왔을 때는 여자 편으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자 이 사람들이 이 등기를 왜냐면 여기도 인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 합작을 하고 있잖아. 내랑 이 합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어떻게 아니고 요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요거만 있잖아. 그러니까 인수는 이게 이동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동했으니까 동했는데 절대 이거 돈하고 묶여버렸잖아. 돈하고 인수하고 묶였다고 하는 거는 문서가 딱 묶였다는 거예요. 돈이 딱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곧 인수는 곧 돈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돈보다도 인수가 망해졌잖아. 신자지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금이 유통되는 게 아니라 문서를 망하게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문서권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야.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쟤도 제 생각으로 돌아가 버렸잖아. 이 관이 나와서 쟤가 나왔으면은 직장에서 돈이 잘 돌아간다라고. 내가 현재 돈이 활발하단 말이야. 이게 글이 바뀌었잖아, 이게. 이게 관이고 이게 쟤 같으면은 내가 직장 가서 지금 돈을 잘 받아서 돈을 활발하게 잘 하양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는 거꾸로 됐잖아.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이 싫하다 하지. 아, 직장생활에 월급 나오면 기분 사실인데 내 관이 탄탄하다 이 뜻으로 보셔야 돼요. 그 속에 돈이 들어있는 거야. 관 속에. 근데 관이 이렇게 가고 제가 이렇게 오면은 현재 월급 받아서 내가 돈을 가지고 활발하게 잘 유통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말이 아 틀리고 틀리지. 그럼 이 사람은 관은 싫어하지만 돈은 지금 전부 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 문서에 다 잠긴 거잖아요. 잠긴 상태로 보이고. 요거는 쓰지는 못해도 공망이라도 척이 딱 붙었으니까 쥐는 잘 쓰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집엔 돈이 없는 거야. 돈이 현금이 처음부터 본사에 묶이고 여자가 다 써버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결론은 그래. 난 볼 때는 직장 반대돼, 집 반대돼 이러니까 다들 이 집에 사는데 걱정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쭉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골치가 아파. 네.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서를 이게 아무리 봐도 자 이때는 눈을 돌려봐야 돼요. 어떻게 되면 정유, 무술년, 어? 기해년 이런 거 다 보잖아, 그죠? 기해년 이렇게 보잖아. 그때 가면 기해년 정도 가게 되면 이게 이제 해해자형으로 이제 인수와 이별을 하는 거예요. 이별. 그때 이별을 먼저 3년 동안 기다리려면 여자하고 지금 그 왔다 갔다 할 판에 3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는 없잖아. 이럴 때는 빨리 해갖고 야 그럼 이제 그때 연도서를 보는 거예요. 해해자형. 해해자형으로 봐서 그때 가서 문서를 팔게 생겨. 근데 내가 딱 보기 집이 좋아서 이게 좋잖아. 이게 좋잖아요. 안정감이 있잖아. 그래서 막 어차피 그거 팔고 옷 집 사느니 그냥 진 집이니까 그냥 사세요. 그러고 이제 잠깐 나와서 오피스텔을 한 게 얻어서 그냥 회사가 멀다는 거예요. 회사 가까운데 오피스텔 한 게 얻어가지고 그냥 대충 살고 이 집은 어머니가 아빠 살 때까지 살겠냐 두고 나중에 내가 이게 내 집이 된 거예요. 왜 진이 내가 자랑하려 했잖아. 결국 자기 집인 거예요. 자,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지는 요지이거든요. 결국은 나랑 합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집은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집이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내가 차고 앉을 집이에요. 이게 조요해. 집터가 나를 꼭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는 회사 가까운 데 가서 하나 대충 살고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같이 살고 부모랑 같이 나랑 합작했잖아. 같이 살고 같이 사세요. 그 결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는 팔아서 해결하려 했던 것이 방법을 가르쳐줬잖아.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빨리 등기 이전하고 그 저게 그 서류는 다 이혼된 상태니까 집 만기 되면 이제 그 싹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애들 붙인 케이스고 이름은 보니까 네 너무나 제가 한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쟤를 좀 넣어주는 이름을 한 개. 나는 죽도록 일해서 돈이 다 세. 팔자는 김영훈 가지면 조금 환기를 바꿔봐. 그러니까 아 좋은 거 이제 지랄려. 이렇게 해서 그때 이름을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니까 제가 한 개도 없어. 씻고 닦아볼래도 없어. 그럴 때는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해요. 응? 돈 벌어서 맨날 돈이 다 세버리는 거예요. 자 질문 해보세요. 여기서 궁금한 거. 이 엄마가 같이 사는 거예요. 요거 지나고 이 엄마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이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사주에서도 물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진술증 때리고 진명 때리고 하면은, 진명 때리면요. 여자, 남자가 여자를 안 봐요. 이 집도 남자가 여자를 밀어낸 케이스예요. 여자가 사고 치 사주에 보니까 납격 안 돼. 이걸? 그 사람이 뭐,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묻지 않은 얘기는 프라이버시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네. 예? 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 남자가 여자나? 네, 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 네.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남자한테 있다는 거야. 이혼한 귀책 사유가. 근데 왜 신용불량 양 내든 거래요?
여자를 만나려면 돈이 있어. 아, 처 때문에? 처 때문에? 그 돈 다 주면 2천만씩 한 달에 이어줘도 돈이 10원도 없다는 거야. 그 연한테 물으니까 어디다 썼냐고 그러니까 나 생활한테 다 썼다고. 그런 나사라. 근데 너무 열받으니까 연애했다 하잖아요. 자기 돈을 벌고 다 갖다 줬대, 자기 말로. 근데 내가 그걸 보니까 그 자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가 공망이잖아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막 그 사람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딱 빼보고 나는 이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 과거에 지가 바람을 피하고 그건 지 사정이고 현재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현재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 지나간 과거를 들밀 필요가 없어. 누가 잘못했건 잘했건 이혼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땐 일단은 여자가 돈을 갖다 가지고 딱 공망이잖아. 공망이니까 여자는 돈을 줘도 없는 거예요, 맨날. 그리고 집에서 어른 노릇 하잖아요. 육회 앉아갖고. 상전 노릇 하고 앉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속상하니까 자기는 쭉두르기 해갖고, 아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카드 빵빵거 나가면 신용불량자, 신용불 사업한 사람도 아닌데. 사업 평생 안 해봤다는데. 나중에는 사업할까 묻기를 사업 뭔 사업 제도 없는 사람이 뭔 사업하느냐고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해보라고 그랬지. 이 사람 판을 쓰는 사람이잖아. 이거부터는 이거 이게 이 판을 쓰는 사람이니까 뭐 재생관을 하니까 사업보다는 판을 잘 쓰는 사람. 이거 현대봐도 판을 잘 쓰는 사람이죠. 쟤는요, 쟤는 이렇게 완전하게 있어도 진술충을 맞아버리고 신자재를 돌아가 버려요. 이 사람 쟤를 못 쓰는 사람이야. 제가 활발해야 사업을 하는 거야. 식상 생계로 흘러가줘야 사업을 하는 거라는데 이 식상 생계로 안 흘러가고 재생관으로 흘러갔잖아. 재생관으로 흘러가서 이게 관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 자체가. 이것도 보면 관을 잘 쓰는 사람이야. 관에서 제가 나오는 거지. 뭐 지가 사업할 거리가 어딨나 보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판단을 잘해서 이때 판단 잘못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잘못해서 그 사람 길을 인생길을 베릴 수가 있어. 이거 어중간한 나이잖아. 그치? 한창 때니까 또 한다고 껍적거린다니까? 그래서 사업을 누가 형뭐 하려고 하던데요. 그래서. 몇 살에? 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거 34세, 44세 오잖아요. 이게 오잖아요. 이게 오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거. 이게 쟤하고 은신총을 때리잖아요. 이거 대운 오게 되면 이거 때리게 돼 있으니까 쟤를 갖고 가만 안 놔두고 발동을 한다니까 얘가 지금. 지금은 현재 을경 해가지고 이게 제가 묶였잖아요, 이렇게, 그죠? 묶였으니까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포태법을 봤을 때는, 왕지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포태법을 따로 얘기하겠는데, 이건 왕지가 되면 뭔가 새로 시작해보려고 용트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혼하고 이제 새로 이제 뭐 여자를 얻던가. 쟤는 있으니까 또 뭐, 묶겠지. 그냥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는, 봐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한 질문을 놓고도 이것저것 다. 저도 얼마 전에 일을 하니까 육회를 보게 되면 자식, 남편, 부부 다 나오니까 한꺼번에 얘기를 다 했어. 우리는 이거 한꺼번에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명리하신 분들 보니까 남편 따로, 여자 따로, 자식 따로 이렇게 한 사람이 와도 한 다섯 건을 보니까 이게 사주를 여러 명을 보더라고. 저는 이거 그때 눈 떴다니까. 너무 나는 이거 하나가 다 보이니까 다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저거는 따로. 왜 이거만 갖고 봐야 돼. 그게 돈을 이 사람이 벌더라는 거지. 한 개 한 개 봐야 되니까. 우리 여기 자식까지 다 나오잖아 이게. 이 사람 자식이 지금 손이 숨었잖아요. 그 참 손이 지금 숨었죠. 목숨 하고 숨었잖아. 지금 하가 없잖아요. 지금 자식 얘기는 안 급해서 안 했는데 한번 찾아보자고. 자식을 자기가 못 데리고 있어. 재판 났는데 여자가 데리고 온다고. 자기한테 자식이 없잖아 지금. 목생화. 화가 어디 있어? 자, 인, 진. 이게 오가 들었잖아. 그죠? 오 손이 여기 들었잖아. 그럼 누구요? 얘하고 얘하고 합이 들었잖아. 자식이 얘하고 합 들었잖아. 자기한테는 복신이고. 이 여자하고 합 들었잖아. 자기하고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식은 뭐 닥달도 묻지도 않으니까 안 했는데 얘기는 하다 보니까 자식은 여자가 데리고 가기로 했다. 이거 딱 보게 지금 손이 얘하고 하버리지, 얘하고 하버린 게 아니잖아. 숨었으니까 쟤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한 번씩 만나보고 와, 가기로 했대. 지금 보니 오손이 지금 나온 게 아니니, 그러니. 오손이 쓰지도 않았니. 분석금만 보려니, 오손이 진짜, 이제 본게 오손이 여기 숨었니. 그치? 자식 이 줄에 한 번씩 보러 가기로 했다니.
대충 우리가 이 개를 딱 내보면은 항상 얘기하잖아. 직업과 돈 문제, 돈이 돌아가는 삶, 남녀간의 부부관계의 정, 또 자식과 나와의 함수관계.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하면 또 건강은 어때요? 물어요. 건강은 봐가지고 또 건강이 더 개가 나오면 또 건강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뭐 본인이 건강 안 묻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